예, 그 2020년도 상정법 개정세법 해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증여세 부분과 그다음에 평가 부분 그리고 연부연납 몰납 이렇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이익 계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특례 이 부분을 보완했는데 초과 배당에 대한 이익 증여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상속 증여세 절세 대책으로 많이 이렇게 일반 법인들이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초과 배당을 뭐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정기 배당을 하고 또 나중에 중간 배당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합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추가해서 이렇게 정기배당하고 중간배당했다. 이럴 때는 이제 합쳐가지고 이그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검증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 증여의제일,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는 이제 주주명부, 그러니까 주식을 명의신탁했을 때, 그럼 명의신탁한 그 증여일을, 명의신탁일을 언제로 할 건가? 이것을, 뭐, 여기 또 보면 이제 명문화라고 했으니까, 종전에도 이런 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여기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라든가, 이제 주식변동사항 명세서에 나타나는 거래일, 이 부분을 가지고 증여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아예 법 명문화시켰다. 이런 쪽으로 개정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 부분도 종전에는 뭐 이렇게 그 예시 규정으로 있다가 의제 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는 특정법인을 이렇게 그 결손금이 있거나 휘폐법인 그리고 그 흑자법인으로서 영리흑자법인으로서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이런 그 특정 흑자법인만 특정법인이라고 그랬는데 아예 이제 올해는 이 특정법인의 그 요건을 그러니까 특정법인 구분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렸고 올해부터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손 흑자 뭐이이 법인 구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폐지를 했고 지분율만 가지고 과세 요건을 삼았어요. 그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특정 법인으로서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일감 떼어주기 그30% 지분율과 요건을 동일하게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의제를 정비하면서 한도액을 신설했는데 한도액은 뭐 어떻게 한도액을 신설했냐 그러면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 증여세 상당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한도액을 신설을 오래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건 이제 조세특례법 제한법 30조 5에 나오죠. 될수 있으면 제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말도 빨리 하고, 이번 시간부터서는 조금 그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살짝살짝 그 스킵을 하면서 그렇게 뭐 시간을 좀 단축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특례 요건에 뭐 업종을 좀 약간 넓혔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창업자금 사용 기간을 종전에는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3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개정이 될 때는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되고 그 자금을 4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이 갑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상정법
그 조세특례제한법 30조 6을 적용할 때 종전에는 수중자 1인만 해당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부터서는 2인 이상을 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만 맞으면 뭐 2인 이상 이렇게 그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러면 2인 이상을 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그 특례 적용 방법이 그 100억 원을 한도로 해서 그 금액이 과세표준 5억을 공제해 주되 과세표준이 뭐 30억 뭐 미만일 때는 10%, 과세표준이 30억 초과가 되면 뭐 그 20% 세율로 과세를 받잖아요. 그렇더라도 1인이 수차례 나누어서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세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과세가 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으나 두 사람이 받으나 세액은 똑같이 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뭐 동시증여를 받을 때는 1인이 받은 경우와 똑같이 세액 계산해서 그 주식가액 비율대로 안분하면 될 거고, 순차를 증여를 했다. 장남에게 먼저 뭐 일부 증여를 하고 그 뭐 100억 범위 내에서 차남에게 또 증여를 했다. 이럴 때는 뭐 합산을 해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한 다음에 선순위 수중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를 해주면 1인이 증여받을 때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법을 바꿔서 개정을 해서 1인만 되는 게 아니라 2인 이상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는 것으로 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종도 이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사후관리에서 뭐 가업상속과 같이 중분류 내에 업종 변경을 허용했고, 가업상속 공제도 올해부터서는 그 심의를 통해서 평가 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중분류 외 업종으로 변경할 때는 심의를 통과하면 중분류 외 업종도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올해 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거 적용을 받을 때는 실은 뭐 갑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식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아니 갑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뭐 받은 게 좋겠지요. 이렇게 이 소액일 때 갑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서 상속이 개시될 때 이 차이만큼 금액을 뭐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일시적으로 내고 이 가액이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으로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유리하죠. 아 그런데 주식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 아 이렇게 되면 불리하죠. 가만히 있으면 이 가격으로 상속세를 내는데 뭐 이때 이 가격으로 그 뭐 갑승계를 받았다. 아 그러면 이 가격 차이만큼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그 가치가 상승 국면이 있을 때가 유리하다. 그렇지만 또 갑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갑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갑승계를 받고 갑상속 공제가 되도록 이런 요건을 갖추는 것이 좋겠죠. 그 요건을 갖출 때 요건이 그렇게 어려운 요건이 없어요. 여기는 갑상속보다는 갑승계를 먼저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최대주주 요건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그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끼리, 그러니까 피상속인 1인과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면서 5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상속 개시일 현재. 그런데 갑승계에 따라서 주식을 전부 그 아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 피상속인이 특수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갑상속 공제가 안 된다. 그런 뭐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사전에 갑승계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그 상속인에게 다 주식을 100% 줘버렸어도
그 최대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이렇게 갑상속 공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뭐 상속 개시 2년간 직접 뭐 종사를 해야 되고 승계를 받고 주식이 지분율이 유지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 갑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서 재직을 해야 공제를 받게 되죠. 이 부분 그 주식 보유 요건 피상속인이 갑승계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몽땅 다 갑승계로 그 증여를 해버렸다 이럴 때도 다른 요건만 갖추면 갑상속 공제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납세자에게 그 저기 그 뭐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법인 관련 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공익법인 뭐 아마 한두 개 뭐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많을 거예요. 종전에는 뭐 공익법인 그 지정 기부금 단체를 신청할 때 이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을 통해서 기재부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세무서로 신청을 해서 국세청에서 기재부로 이렇게 올려서 지정기부금 단체를 국세청에서 이렇게 신청할 때부터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 지정기부금 단체를 이렇게 지정이 되면 종전에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하면 6년마다 뭐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신규 지정을 받을 때는 재지정을 3년마다 받고 이제 뭐 기존 재지정이 된다 그랬을 때는 6년마다 재지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 의무지출 제도가 확대됐는데요.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그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에게 뭐 1% 아니면 3%를 매년 뭐 3년도마다 이렇게 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고위목적 사업에. 그래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지분율이 5%에서 10%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1%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0% 초과 뭐 10% 초과 20%까지 해당되는 공익법인은 3%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는 성실공익법이 아닌 뭐 공익법인도 출연재산가에게 매년 1%를 그 고위목적사업에 써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됐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이제 100억 이상일 때 자산총액이 100억 이상일 때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간 수익 금액이 50억 이상이거나 뭐 기부금가액이 뭐 20억 이상 될 때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재산평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평가 이 부분은 종전에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를 할 때 종전에도 이렇게 평가를 뭐 했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냐 그러면 뭐 이 그 조합원 권리가액에다가 평가 기준일 현재 불입된 가액을 합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을 합치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 가액이 됐죠. 종전에. 근데 올해 뭐가 들어갔냐 그러면 그럼 조합원 입주권 평가액을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게 이제 그 법 규정에 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이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뭐 조합원 권리가를 평가를 우리가 조합원 권리가를 평가할 뭐 필요는 없겠죠. 조합원 권리가는 다 조합에서 평가를 하니까 이게 조합원 권리가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규정이 들어갔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권 평가 방법을 이제 보완을 했는데 영업권 평가 방법을 보완하면서 이 개인과 개인 사업을 하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될 때는, 그리고 그 개인 사업에 관련된 그 뭐 무형 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고 그 자산을 이제 법인이 사용을 할 때는, 그리고 그러면서 개인과 법인 그 사업 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개인 사업자 기간이었던 손익 가치를 포함시켜 가지고 여건을 평가하겠다.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가 개선이 됐죠. 여기서 종전에는 이 할증 평가 배제 기준은 저특법 101조에 있었죠. 101조에 있었고 이 할증 평가는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 중소기업 일반 법인에서 그 지분율이 50%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일반 기업 같으면 20%, 30%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올해는 여기 중소기업은 아예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일반 기업은 20%만 할증률을,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아예 할증평가 규정 자체를, 중소기업은 할증평가를 안 한 걸로 규정을 했고 그 일반 기업만, 그러니까 중소기업 이외에,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대법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20%로 할증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에서 중소기업이 뭐냐? 이건 중소기업은 뭐냐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101조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01조.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되고 상정법 그 63조 3항으로 이렇게 할증평가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아예 일반법인 할증률은 20%다. 최대주주,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 최대주주인 할증률은 뭐 최대 주주에 되기만 하면 20%지 50% 뭐 그 이하 초과 그 따지지 않고 무조건 2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순손익 같이 계산한 방법을 보완을 했는데요.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나머지 금액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들어간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하고 업무용 수익용차 관련 송금불산액을 각삼전도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수익용차 관련 송금불산액,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송금불산액, 이게 이제 각삼전도소득에서 차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저희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 뭐냐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과 외화 환산 손실, 이 부분은 외화 환산 이익과 외화 환산 손실을 결산서 보면 그 감안을 해서 외화 환산 이익과 외화 환산 손실을 계산을 한 법인도 있고 하지 않는 법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증법상 주식평가 순손익 가치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해년마다 이거 계산해가지고 넣으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외화 자산과 부채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 계산을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데 이 부분 뭐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부동산 비율. 그러니까 과다 보유 법인이라고 그러면 자산 총액이 자산 총액분의 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분의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가액이 50% 이상 법인이 이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잖아. 요것은 이 비율을 따질 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어느 규정이냐 그러면, 이건 그 상증법 규정이 아니고 소득세법 규정이에요. 소득세법 규정을 상증법에서 준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무를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부분이 실수를 많이 하냐 그러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인지 아닌지를
이 상증법 규정 가지고 평가를 해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소득세법 규정을 가지고 따지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되다 보면 주식가치 계산할 때 그 손익가치의 2, 자산가치의 3, 이 가중치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 소득세법 규정을 체크를 하시고 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올해 새로 들어간 건 뭐냐? 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을 따질 때 타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타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타법인이, 그러니까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다. 근데 모회사 주식가치를, 이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인지 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아닌지 따질 때는 자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회사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면 이 자회사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부동산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치를 다 부동산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에다가 자회사 그 부동산 보유 비율만큼 곱해서 그 부분을 모회사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가액에 포함을 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자회사가 부동산 과다 보유 범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는 자회사가 손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손자회사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일 때는, 그러니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이상으로 부동산을 많이 50%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가치 가액에다가 부동산 보유 법인 비율을 곱해가지고 그 가액을 자회사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가액에 포함해서 자회사의 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인지 아닌지 그걸 따진다.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는. 기타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뭐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납 요건. 이제 상승, 물납을 할 때는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그 상속 재산가액에 뭐 50% 이상, 그러니까 2분의 1을 초과해야 되고, 뭐 2천만 원 초과해야 되고, 그리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 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해서, 초과해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물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부동산과 부동산 총 상속 재산이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율이 뭐 60%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 금융 재산을 가지고 먼저 상속세를 내고 부족했을 때 물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실은 이 규정이.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금융재산가액을 따질 때 그 사전 증여한 재산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그럼 사전 증여 재산을 그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자녀한테 예금을 10억 줬다. 그것도 그럼 여기 금융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느냐? 아, 이건 사전 증여 재산이니까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점에 남아있는 재산으로서 금융재산가액을 먼저 세금을 내야지 사전 증여한 것을 금융재산에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그런 규정이, 올해 바뀐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납 허가. 그러니까 이제 물납 뭐 불허 재산. 이것은 이제 물납 부적정 재산인데 이 부분까지는 종전에 다 있었던 부분이에요. 뭐 재산권이 설정됐거나 임차권이라든가 근저당권 이런 거, 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거, 묘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물납 부적격 재산이 되겠죠.
올해 새로 들어간 거, 뭐 이렇게 유가증권인데 주식 발행법인이 폐업했거나 회생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 절차 중인 법인, 그리고 뭐 2년 내 법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근데 2년 내 결손금이 발생을 했지만 그 세무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물납허가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외부 감사 대상인 기업인데도 감사 의견을 뭐 표명을 안 한 그런 부실 법인들, 상장 폐지된 주식, 뭐 이런 것들은 물납 주식으로서 뭐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부적격 물납 재산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납 재산의 수납가액을 재평가한다는 규정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실은 물납은 신청을 하면 물납을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물납 가액을 평가를 해서 물납을 받죠. 개시 가액으로 해서. 그런데 물납 허가는 언제까지 물납을 허가를 해주냐 그러면 상속세 그 신고 당시 물납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물납 허가를 해줘야 되냐 그러면 이게 법정 결정 기간인 상속 개시 그 상속세 신고 마감부터서 9개월 내에 물납허가 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속 개시가 돼서 물납 허가 통지서 발송할 때까지는 6개월 내에 신고를 하고 9개월 내에 물납허가 통지를 하면 벌써 상속 개시 시점보다도 한 15개월 이후에 물납 허가 통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주식 가치가 변동이 뭐 심하게 변동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실 때는 수납 가액을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재평가 사유가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유, 배당을 물납을 신청해가지고 이게 허가되기 전에 배당을 몽땅 해버리면 주식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식을 이 주식 가치가 대폭 떨어졌을 때는 이랬을 때는 물납 주식을 재평가해야지. 그냥 상속 개시 당시 시점 가액으로 이렇게 받으면 국가에서 손해를 보니까 국가에서 손해 보는 그런 물납 주식은 안 받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평가 사유가 생기면 물납 그 재산에 대해서 뭐 재평가를 이렇게 주식 가치가 변동됐으니까 납세자로 하여금 그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재평가 신청 의무를 부여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물납 재산이 아예 물납 부적격 재산으로 변경이 됐다. 그럴 때는 물납 철회서를 납세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납 부적격이나 물납 부적격 재산으로 되거나 아니면 재평가 사유가 있을 때는 납세자로 하여금 뭐 미리 솔선수범해서 자수하라는 거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한 거예요, 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 연부연납 올해 2020년 2월 11일부터 뭐 현재는 1000분의 18이니까 1.8%죠. 연부연납 가산 이자율이. 근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뭐 여기 각 분할 납부 세액 납부일 현재 뭐 여기 이 국세기업법 시행령 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각 납부일 현재 변동 이자율로 한다는 거예요. 연부연납 이자율을 변동 이자율로.
이건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납부일 현재, 신청일 현재, 이자율. 이건 연부연납 기간. 연부연납 보통 보면 뭐 5년 동안 연부연납 신청한다 그러면 신청일 현재 이자율이니까 이때는 작년까지는 고정이자율, 이때는 변동이자율. 그러니까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일 현재 매번 뭐 연부연납 이자율이 종전에는 뭐 2.1%에서 1.8%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이자율로 올해부터는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종전에는 고정이자율로 딱 고정이 됐어요. 연부연납 신청하면 맨날 2.1%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해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종전에 신청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전에 연부연납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 세법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럼 바뀌는데 그러면 종전에는 고정이자율로 했고 지금은 이제 변동이자율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러면 연부연납 이자율이 종전에는 뭐 이 2.1%로 하다가 응? 지금은 1.8%로 바뀌었으니까 나는 낮은 이자율로 내고 싶어. 이럴 때는 그 분할 납부세액 납부 기한 전 전전 월요 말일까지 개정 규정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종전에 2.1%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1.8%로 납부하고 싶어. 그러면 납부를 그 뭐 만약에 뭐 9월 30일 날 납부다. 그러면 전전 1회 말월까지니까 전전 올해 말일까지니까 9월 30일 날 올해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7월 31일까지 연부연납 적용 신청서, 개정 규정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그럼 종전 이자율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제출을 한번 했어요. 제출을 한번 하면 앞으로는 계속 변경 이자율로 가는 거예요. 변경 이자율로.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서 연부연납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아, 변경 이자율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면 신청 당시인 고정이자율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보면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변동이자율로 하는 것이 납세자한테는 유리하겠죠.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개정세법 시간이 굉장히 뭐 길게 하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빨리 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저도 목소리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렇게 목이 많이 막히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단시간 내에 개정세법을 뭐 구체적인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뭐 상정법 개정세법 해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이 뭐 개정세법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그 기억력을 되살린다는 그런 뭐 기분으로 한번 들으시고 또 상속증여세 업무를 하면서 그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